파란색인 것도 아, 보여. 여기 나오잖아. 네. 그 집으로 가는 길이 그쪽 길이 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그 이야기 접하고는 우리가 한번 둘이서 걸어봤거든. 야 어디로 우리가 걔네들 입장에서 뭐 어느 길로 갈까? 근데 우리가 가기도 그 길로 가요. 그쵸? 저쪽 길로 안 간다. 네. 거기 길을 알면은 그렇게 돼 있어. 방학 기간 아니기 때문에 저쪽 그 어디 성문교회 그쪽으로는 안 갔을 거고. 아니, 근데 나오는 게 안 잡혔으면 거기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그렇죠. 그치? 아니 그렇죠. 당시 아이들이 지나간 길 근방에서 통화를 한 사람들의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형님과 저희가 한번 선생님 그 계신 곳 그 찾아가도 될까요? 네. 아, 우리가 어떤 뭐 특정을 찾고 있는데. 수백 명의 새로운 수사 대상이 추가됐다. 줄어들 듯 보이던 수사의 폭은 점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아니, 관련인 게 아니고. 막내딸 혜진이가 사라진 뒤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 주인을 잃은 방은 아이가 떠나던 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막내가 꼭 살아 돌아올 거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실종 이후 두 달이 넘게 지나면서 경기도 의왕시의 야산에서도 아이들을 찾는 산악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 안양 육동 근처 수리산에서 시작된 산악수색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그 범위를 매일 넓혀갔다. 실종 70일이 돼가고 있는 상황. 경찰청 범죄분석팀은 아이들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범인의 유형을 좁혀가는 중이었다. 최근 또는 이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또는 분노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를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마구 표출하는 그런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2000년 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아이들의 실종 살해 사건. 범인들과 그들의 진술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성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아동들을 상대로 성과 관련된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뭐 기제들도 매우 유사하고 그런 것이 유사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건의 어떤 그 범죄자의 집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범인들의 방.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어떤 왜곡된 환상들이 많이 가지게 되었겠죠. 그들은 외부와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성적인 환상을 키우고 있었다.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도 살해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범인 중 한 명은 희생된 아이의 소지품도 간직하고 있었다. 그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런 어떤 그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많이 이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 이 환상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통제함으로 해서 자기가 그런 예, 낮게 자기가 낮게 느끼고 있는 자기의 자존감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이런 기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난 3월 12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인터체인지 부근의 야산. 그 전날 오후 여기에서 안매장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안양에서 내려오는 길목. 실종된 두 아이의 시신일 수도 있었다. 이름 모를 여자아이의 시신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묻힌 채 발견됐다.
유전자 감식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사망 추정 시각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고 또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라든가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치아 상태로 봤을 때는 만 8세에서 10세 그 정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역시 여러 달 전에 실종됐을 아이.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유리품과 범행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찾는 수색이 있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다음 날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시신은 실종된 아이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머리핀만 남겨놓고 죽은 아이. 참담한 소식은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전에 혜진이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말도 못하고 그냥 계세요. 저는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소리 듣고. 다음 날 아침 두 아이가 다니던 학교 앞. 전날의 소식으로 학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중을 나온 엄마들로 인해 아이들의 하굣길은 몹시 붐볐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었지만 엄마들은 어떻게든 짬을 냈다. 시신이 발견된 수원의 야산. 저런데 부모 산소들이 지금 아직 이장 안 하고 있는 산소의 주변도 지금 저들이 다 세밀하게 정밀 수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실종된 하나의 시신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에 경찰력이 집중됐다. 아이를 살해한 범인과 아직 실종된 채 남겨진 또 다른 아이를 찾기 위한 것. 5개 중대 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 이곳 주변의 야산을 샅샅이 뒤져나갔다. 안타까운 국민들의 눈길이 다시 한번 경찰 수사력에 일제히 쏠리고 있었다. 이틀 후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아이들의 이웃집에 사는 39살의 정모 씨였다. 실종 82일째 만이었다. 왜 그러셨어요? 예, 안 죽였어요. 그 지금 억울하세요? 예. 왜요? 아직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경찰이 왜 잡아왔다 그래요, 그럼? 그냥 뭐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 그러나 그에겐 혐의점이 분명했다. 실종 당일 용의자가 빌린 차량에서 두 아이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용의자는 만 하루 만에 범행을 털어놓기 시작했다.